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데니 렉트로의 이펙터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저에게 네. 적지 않은 충격을 줬던 네. 저한테 있어서 뭐랄까 저보다 훨씬 어르신이지만 뿌띠뿌띠 귀여운 꼬마 같다라는 느낌을 들었던 브랜드였는데 큰 형님이 오셔서 네. 정신 차리라고 뒤통수를 한 대 시기 치고 네. 왔어요. 네. 멋진 퍼즐을 만나봤었는데 오늘은 백토크라는 리버스 딜레이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토크 리버스 딜레이 페달은 연주자의 연주를 뒤집어서 바로 앰프로 보내줍니다. 1999년 데닐렉트로에서 처음 출시한 이 딜레이 페달은 마치 바이올린이나 오르간처럼 들리는 독특하면서도 따뜻한 기타 사운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백토크 페달은 매우 단순한 컨트롤 형식으로 설계되어 플레이어가 직관적으로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믹스 노브를 사용하여 다양한 사운드를 디자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부드러운 리버스 딜레이부터 지미 핸드릭스의 캐슬 메이드 오브 샌드에서 등장하는 리버스 리드 사운드나 존 마틴의 스몰 아워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사운드 스케이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며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딜레이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스피드, 딜레이 타임을 조절하고요. 리핏, 딜레이 반복 횟수를 조절합니다. 정말 간단한 네. 컨트롤 노브를 가지고 있네요.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빈티지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더라고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퍼즐 갖다 주세요, 퍼즐. 오, 잠깐만요. 약간 이 효과적으로 뭔가 이 심장이 뛰고 있는 듯한 느낌의 이 맥박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굉장히 유니크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리버스 딜레이 자주 사용하시나요? 리버스 딜레이 딱히 쓸 일이 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도 일부러 연주 되게 좀 괴랄하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것도 이 줄리아 드림 정진혁 씨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이키델릭 사운드가 근데 이 줄리아 드림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펙터 타임즈를 보면 도대체 뭐 하는 밴드야 이런 거 하는 팀이에요. 네. 뭐 보신 김에 보시다가 이번에 새 앨범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줄리아 드림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뭐 온 스테이지 같은 거 이제 뭐 연주도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무겁고 압도적이에요. 막 이게 그 지나다 못해 뭐 깊다 못해 저 뭐 심연이야 심연 저 가라앉아 막 저기에서 막 이런 음악 하는 친구인데 그 정말 사이키델릭의 음악에 정말 진한 진수를 보여주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런 사운드에서 되게 준영 씨 이거 사실 자 저희가 네? 이제 이런 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리버스 딜레이를 간혹 사용할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믹스 노브를 사용을 해서 좀 걷어냅니다. 이 웨 시그널을 일단은 믹스를 이쪽으로 돌려보고요. 스피드랑 피드백을 조금 줄여서 이제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한번 연출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뭐랄까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가다가 끝에 맞아요. 살짝 필름 거꾸로 돌린 듯한 맞아요, 맞아요. 아찔한 느낌이 주는 이 매력이 바로 리버스 딜레이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상태에서 제가 이 피드백만 좀 더 줘서 네.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너무 좋네요. 네. 확 먹히는군요.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굉장히 매력적인. 저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 리버스 딜레이 같은 경우에 탭 템포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이 스피드 노브를 조절을 해서 감으로 잡아야 되죠. 그렇죠. 감으로 잡아야 된다는 점이 좀 약점은 약점이에요. 물론 이제 리버스 딜레이가 일반적인 다른 딜레이보다는 진짜로 효과적인 측면에서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 딜레이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연주의 연장이라면 이 친구 같은 경우 약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이펙터긴 한데 이렇게 긴 피드백을 연출할 수 있는 페달이라면 탭 템포를 좀 달아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조금 남습니다. 하지만 사운드만큼은 굉장히 매력적인 좋습니다. 페달입니다. 저는 약간 뭔가 네? 약간 이렇게 쓰면 뭔가 좀 좋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멋있네요. 정말 뭔가 이 영화를 필름을 빈티지한 필름을 거꾸로 계속 돌린 듯한 네. 환상적인 사운드가 이 이펙터도 이게 저는 이런 이펙터가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가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참 아쉬운 부분들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음악적인 이야기로 좀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펙터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타를 치시는 분들이 독특한 사운드를 원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사운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들이 많이 쓰는 이펙터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이걸 즐겨 보시는 분들 중에 매니아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이런 지금 제가 친 연주 자체도 되게 완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운드 내는 밴드여야지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장르도 한국에 잘 없기도 하고 시도해볼 법도 한데 시도해보기도 어렵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영감을 주는 이펙터들이 좀 많이 이렇게 써서 좀 좋은 음악들도 많이 나오기를 되게 바라는 입장이지만 사실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정말 취미로 저 즐거운 여가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래도 또 우리나라 분위기상 좀 세션맨들의 이제 페달보드 톤을 따라가는 게 좀 관례상 좀 많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페달을 오히려 이제 저 팩탐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모던한 건 모던한 대로 그냥 칭찬을 하는데 진짜 막 좋아서 막 날뛰는 거 보면은 막 그죠? 좀 되게 약간 변태스러운 것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게 참 사실 되게 좋은 이펙터인데라는 갑자기 좀 씁쓸해지는 약간 그런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백토크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아티스트에게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는 이펙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진 한 줄평이었고요. 저는 좀 억지스럽긴 한데 기묘한 이야기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에 보면은 뭐 이 스포까지는 아니고 큰 맥락에 있는데 뒤집어진 세계가 있어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때 당시 약간 이 빈티지한 느낌에 잘 어울린다 생각해가지고 약간 억지스럽게 붙여봤습니다. 이 기묘한 사운드가 나고요. 네. 기묘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멋진 사운드였다. 네.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9.5, 9.0 예,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데닐렉트로의 이펙터들 출발했네요. 저한테 높은 점수를 받아갔고요. 아마 이 이펙터 이외에 다른 이펙터들은 또 썬데이 기타에서 다뤄본다고 하니까 데닐렉트로의 이펙터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썬데이 기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이펙터 갖고 찾아뵙기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